어떻게 보면 우리 신축년에 들어와서 우리의 셰드네 자손이 너 올해는 내가 뭐를 변동을 했다고 한다거나 뭔가 새롭게 시작할 일이 있다고 그래. 그게 뭐야? 저 음악이요, 작곡? 네. 근데 우리의 은씨에도 내 자손이 너 사실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덕이 없어. 아유, 집안에 들어가면 시끄럽기만 우측기도 시끄럽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허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서로 간에 살아간다고 해도 서로 간에 시끄럽다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너네 부모님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도 편안하지 않고, 내가 바깥으로 또 돌아다녔던 게 무척이도 많았다. 너 사춘기 시절에 너도 말썽 아닌 말썽도 무척이도 많이 피우고, 내가 방황한 시절이 무척이도 많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다 보니까는 너는 사실은 내가 안정적인 거, 그걸 추구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집안에 누가 그렇게 절간에 가서 누가 그렇게 비니? 저희 가족 중에요? 그런 얘기가 그 없었었는데. 할머니가 절간에 빌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그래?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은씨에도 내 자손이 너 욕심 무척이도 많은 자손이야.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너도 신의 가물이 있구나. 꿈 같은 거안 꿔? 요즘 들어서 조금 그런 거좀 그래? 뭐가 보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우리의 은신의 자손아, 너 사실은 이런 거를 아예 안 믿지도 않아. 그리고 점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 좋아하긴 한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좀 짚어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가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 많이 들락거리면 안 된다. 나는 그게 무슨 들락거리면 안 된다는 게기보다는 여기 궁금증 있지? 호기심. 호기심 이런 거를 너무 여기에 파고들고 하려고 하지 말어. 너는 생각이 무척이도 많은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기 때문에 궁금한 건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너 올해 수전에는 내가 뭔가 새롭게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하고 내가 새롭게 뭔가 시작할 운기가 들어와. 그렇지만은 내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출 거야. 근데 너 사주에는 내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야.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인정을 받아야지 너가 살아있음을 느껴, 너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넌 무척이도 좋아할 거야. 아니야.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너 머리 굉장히 똑똑해. 아, 제가요? 잔머리도 굉장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너가 내년에 음악이나 그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 가물이 있고 끼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은 성공은 못할 거야.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요리나 아니면 미용이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뭘 만든다던가 쇠소리가 나서 뭘 만든다던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이너 이런 거 있지. 그런 걸로 해서 누군가 나중에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 가르쳐야 돼 너는. 근데 음악도 어쨌든 간에 노래로 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
시큰 소리가 나서 너가 가물이 있어서 그래도 너가 끼가 있고 우리 같은 우리 같은 기운이 있어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가다가 멈출 거야 그거는. 왜? 그거는 누군가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이게 할 때마다 자꾸 뭘 할 때 전에도 체육을 했었거든요. 응? 체육을 했었었는데 체육 뭐? 이제 학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활체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자꾸 준비할 때마다 자꾸 다른 애들은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성공하는 길이 좀 보이는데 저는 계속 이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 은시에도 자선이 너가 네. 욕심이 너무도 많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높은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내가 부모덕이 없다고 했잖아. 네. 누군가가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누군가 나를 응원을 해주면 조금 내가 힘들어도 이겨내고 버티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본인은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하는 뭐를 하다가도 내가 포기도 빠른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 간다고 하면은 너가 재주는 없는 건 아니야. 재주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재주만 있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누군가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그게 없다 보니까는 너가 참을성이 없어. 사실 욱한 것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포기가 빨라. 뭔 말인지 알아? 네. 근데 본인 사주는요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돼. 명예, 본인은 명예가 따라야 된다는 사주야. 뭔 말인지 알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본인은 더 잘하고 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주인이.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사주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실망도 더 큰 거야. 왜? 바라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선생님이 봤을 땐 본인이 노래해도 괜찮아. 근데 요즘 왜 그러면 재주가 없는 건 아니고 너는 끼가 있고 우리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먹어도 괜찮아. 너 흥이 있는 아이거든. 근데 요즘은 재주만 있어도 되는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그거를 조금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 그래도 내가 버티고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근데 너는 버티고 참으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본인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거기까지가 힘들어 본인은. 아 거기까지가 좀 힘들다는 거 말이지. 그걸 본인이 몰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계속 네, 좀 제 자신을 좀 잘 안 돌아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항상 같은 친구들하고 있어도 계속 이게 믿을 수가 없게도 계속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그거는 본인이요 네. 욕심이 너무도 많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오해를 사는 게 뭐냐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 자신 이기적인 때가 많을 때도 많아 사실.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도 사고. 난 유도리가 없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고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믿고 아부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해 아닌 오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본인의 사주가요 나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작은 행동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주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 왜? 남이 보면 본인이 무슨 걱정무심 있는 사람으로 알까? 몰라. 내 속은 썩어 뭉들어지는데 그걸 모른다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요 입설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 오지랖. 너 오지랖 좀 그만 떨어. 가만히 있어도 구설인데 오지랖 떠면 더 생긴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본인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렇죠. 앞으로의 이제 대학교 갈 때 인간관계랑 뭐 앞으로 일이 좀 잘 될까? 그리고 연애 같은 그런 부분? 좀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 저희 아버지 쪽 누나분이 갑자기 커피 먹으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 뇌졸중이신. 네. 근데 그 식물인간이죠.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그거는 그분 사주를 알아야 돼. 그분 사주를 알지 좀 정확히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조금 힘든 걸로 나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다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아직 그분은 내가 사주를 안 놔서 안 넣었지만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도 그분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정신이 옛날처럼 맑지가 않고 오르지가 않아. 근데 지금 누워있다고 지금 누워있잖아. 영혼이 지금 떠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은 우선 우리 자손이 내년에 하는 게 궁금해서 온 거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이 얘기해 줬네. 그치?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직업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선생님이 그런 걸로 해도 괜찮다, 뭐를 해도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고 이런 노래를 하고 그런 음악적으로 하고 가고 싶으면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왜? 지금은 재주가 있어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참고 견딜 수 있을지. 근데 그 음악을 하고 갈 때 직업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내가 선생님 말해줘서 그건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본인 벌써 마음 먹었잖아. 그렇잖아. 네. 본인도 고집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음악을 하고 음악을 하면서 헤쳐나갈 때는 그런 것만 조금 본인이 버티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 왜 끼는 재주도 있고 끼도 있거든 본인. 그리고 좀 본인은 본인만의 사상이 있어, 생각이. 뭔지 알아? 네. 그러기 때문에 해서 나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가면서 포기할 수 있다고 내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야. 그러면 내년에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은시에도 자서는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덕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재주가 있고 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이거를 하고 음악을 하고 갔을 땐 그래도 나를 잘 보는 사람은 나타나. 근데 부족한 거지. 끌어주기가. 뭔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조금 우리 은시의 자손이 그 직업을 두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왜 그러면 본인이 이거다 싶어서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지금 시기에서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무조건 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성격 이런 걸 보고 조금 신중하게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저 연애요. 연애. 네. 아직은 본인은 연애는 있잖아. 아직은 본인은 일찍 결혼하면 안 돼. 지금 너무 어리고 많은 사람은 많나 봐. 근데 남자의 덕이 없을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연애 같은 거 많이 해봐. 아직까지는 뭐 남자 운이야 이런 거요. 너 나이가 어려서 본인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고 연애해보고 연애해보고 그렇지만 내 몸가짐은 잘 본인이 해야 되고 어떤 말인지 알지? 그런 것만 잘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연애 많이 해봐.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정말 결혼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연애 많이 한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그 대신 내 몸 관리는 본인이 잘 해야 되는 거. 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남자의 남자 운 이런 거, 물어보고 얘기하기에 너무 어려. 20대 초반이 뭘 그거 물어보니?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될까?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 맞는 사주는 없어. 서로 간에 맞춰가고 배려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애도 해보는 게 좋다. 아직은 이거가 너가 연애가 어린데 네가 뭐 남자 운이 이렇다 저렇다 해줄 필요 없잖아. 속상하기만 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고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야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랑 잘 맞는구나 그러시기야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죠? 뭐 30대 후반 넘어서 40대 남자 덕이 있어요? 남자 이런 거 남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얘기를 한다지만 20대 초반이 그거 뭐라 필요가 있겠니 지금?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좋은 나이야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생각하면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남자는 연애하고 싶으면 하고 만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좀 앞으로도 좀 가족하고 관계가 좀 좋아질. 안 좋아져. 더 심해져요? 아니면 심해지고 안 심해지고 떠나서 그냥 지금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우리 자손이 잘 성공을 해야 되겠지.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일찍 결혼하면 안 돼. 알겠지? 네. 내가 본인이 외롭은 걸 알겠거든? 그리고 외롭다고 해서 빨리 결혼하거나 그러면 안 돼, 본인은. 느끼라는 게 좋아. 그 말인지 아시겠지? 네. 이제 더 받을 거 없지? 알았어. 고생하셨어요. 네.